작가님 민식이가 펜트하우스에서 지금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민식이 감시아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그한회장이 회사를 갖다 써가지고 태수가 갑판대를 기억거리며 갑판대 아줌마에게 말을 건다. 야, 여기 쌓여있던 신문들 인기 되게 좋네. 아, 이 신문 얼마예요? 저거 다 품자야. 여기 신문을 하느라고 갖다 놓은 거지. 아, 신문도. 그래요? 아주머니, 근데 신문 또 언제 갖다 놔요? 원래 시할 때 내가 갖다 놨는데 아, 요즘 매일 갖다 놔. 소복지 쌓인 백자뉴스 신문 기들을 바라보는 소설신문과 후회를 배포한 사람들을 위한 인구의 모습이 보인다. 중동화 시적, 권력의 가짜 뉴스 신문들과 후회 뭉치로 지정된 장소에 내려오는 인식과 부하들의 모습. 누가 말했는지 금요일에 저 차들이 서울역에서 시청, 종로, 강남까지 쫙 돌면서 뿌리더라고. 결정 내리려고 하면 먹어. 피곤도가 저쪽에 엄청 피곤해지죠. 완전 에너지를 탁 이렇게 하니까 김 작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금방은 뭐 끝났는데. 그럼. 아, 저는 감독 가고 싶습니다. 아, 그거 감독을 하면 내가 보기에 잘 몰라도 아, 제가 생각하는 뭐지? 스릴러. 스릴러는 쉬울 것 같아. 아휴. 응? 좀... 감독을 하려면 어찌됐든 또 나이가 먹은 감독이 신인 감독 데뷔하려면 요즘엔 완전히 다쳤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쳤어. 심지어는 뭐 10억짜리도 투여 안 해주려고 하고. 방금은 그 한 3억 5억 뭐 이 정도 선에서 스릴러 공포 해야 될 거야 아마도. 그렇게 해도 하면 좋죠. 그렇게 이제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야. 모든 감독이 다 힘 없어졌어. 힘들어졌어. OTT 영화 있으니까 뭐 OTT 영화. 응? OTT 영화지. 아 맞아. OTT 영화 된다. 어? 그런 게 이제 형이 말한 게 이제 영화는 그래도 OTT 안 시켜. 입봉 안 시켜. OTT는 더군다. 아니 자기가 쓰면 무조건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쓰면 무조건 하는 거지. 연출 의뢰는 안 하지만 자기가 쓰면 김피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 끝나는 예상 시간이 오 글쎄요 지금 말이 반도 안 했는데 이제 탄력 받았으니까 쭉 가면 돼. 아 지금 뭐 자 팩트체크 연구소 50일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지들이 별 수 있겠어? 아마 통과 안 됐으면 국회의원들 큰일 났을걸?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싸움닭 유광희입니다. 오늘은 얘기한 대로 NBS 수적팀과 함께 가짜뉴스 탐사보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현장을 잡을 수 있을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분은 우리 애국미디어 신문사 대표이신 박종우 대표님이셔.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대표해서 좌파들과 싸우고 계신다. 아멘! 와 아멘. 박수 치며 하는 신도들, 신도들을 바라보다. 희다추적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직 방송국 PD를 폭행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에 바뀌에 여기서는 이제 태수가 세게 아! 제사협박을 차 오빠 이렇게 나가니까 부하는 어영부영 부정하라고 했는데 민식이한테 민식이한테 그게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시 보여줘. 그게 근데 그 일반적인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제 태수가 그런 이제 명함을 많이 파고 다닌다라는
그게 앞부분에 되게 딱 강렬하게 박혀 있고 그게 있어서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안 해도 안고 계속 반복돼 주요사도 그, 있고 그러려면 여기 병원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살짝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 주요사도 있고 몇 군데 있으니까 여기서까지 또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쫄개하고 민식이는 참 좀 틀리게 가야 되니까 맞아. 틀리게 가야 돼. 쫄개한테는 명함 꺼내 보는 태수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다가 그냥. 자 끝났어? 자 여기서 이거 자 잠깐 저 유튜브를 위해서 우리 이거 해야 돼. 뭐? 이거 해봐. 빨리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해봐. 빨리 자 우리 자례감독을 위해 읽어주세요. 사랑도 손정 한번 따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아무도 천천하니까 환자야 나가자. 오늘 모르시죠? 아, 몰라. 니모니아님 모르시죠? 아, 진짜 너무 했다 진짜. 혼잣말 하듯이 혼잣말 혼잣말처럼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네. 오케이 좋네.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아, 10분짜리죠? 10분짜리네 진짜. 좋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완전 대박. 생각도 못했어? 군대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 계엄령 하던 야구가 다 큰 그림이었단겨.